뭐야, 급식 담당된 거야? 어? 어? 이거 성우까지 이거 이 게임 가뜩이나 그렇게 개발비 많지 않은데 성우까지 하면 그 게임 퀄리티 더 떨어질걸요? 제가 보기엔 영웅재설 서명의 적 이하급으로 떨어질걸 퀄리티가 연출이라든가 일본 성우들 비싸잖아 특히 슈로데에 나올 정도면 다 커리어들이 괜찮은 성우들이라서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목소리를 왜 이렇게 둘이 있는 게 어울리지? 도몬이랑 반 우리나라 성우도 성우분들도 경력 꽤 되시는 분들은 비싸요. 상당히 많이 받으세요. 물론 일본말은 못하겠지만 당연히. 그러기에는 시뮬레이션 RPG와 로봇물의 인기가 너무 떨어졌죠. 그리고 게임 자체의 퀄리티도 매우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빅샷 이제 또 비밥 나오나 보네 어? 또 페이 스파이크 난 당연히 페이를 따라가겠어 오, 그래, PT 중요하지. 파워포인트로 PT 해주세요. 빨리. 기본 아닙니까? 자, 지사와 싸움의 붉은 한마 전혀 상관없어요. 네. VXT 다 별개 스토리입니다. 1도 관계 없어요, 1도.
세계관이 이어지는 시리즈가 있긴 한데 그건 이미 죽었어. 제가 보기에는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아. 오지 정도 아니면 힘들 것 같아. 또 늘리니? 아니 튀어! 4턴 이내에 맵을 클리어한다. 아 왜 그래. 알았어 해볼게. 아니 해본다고! 아 이거 자꾸 이거 옛날부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X를 누르면 바로 나가버려가지고. 자. 정말 싫어. 스파이크야, 너도 생각보다 기동력이 좋진 않구나. 실망인데. 없어요 아직. 핫? 이제 또 드래곤 건담이야? 사이사이치. 얘가 중국 쪽이죠? 뭐뭐 남은 이거 뭐 싸우제. 또 건담 파이트요? 아우 쉣. 믿는다. 스케바인이랑 사이버스타는 안 나올 거야. X에서 사이버스타가 계속 뿌리기로. 체스터! 빰빰빠밤빰빠밤빰빠밤빰빰. 비비비비비비비비비. 그 신전생 수용 게임기로 전개하다가 지금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복잡하잖아 시리즈 자체가. 페르소나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라도 있지. 엔도!
노벨 간담 이구요. 이게 떠도미요. 노벨 자, 이제 3턴째. 제발. 빠람빠람빠람빠람빠람. 대화 물리는 거라 서로 넘어타는구나. 테마 가게 사서 야갔대. 아, 스파이크 한국 성우분 더빙. 어서 이제 물었다. 장비안이 다닥이 웃대. 빠람빠람빠람빠람빠람. 사이사이세 개소해. 어우, 40, 20, 46이라니. 왠지 서로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스트 와츠 を 2% 上げろ. 가시고마리마시타. すぐに 조세します. 지코쇼카이모 데킨 레기 시라즈니 용와 나이. 스트라이카 を 使うぞ. 스트루크 こちらで 조세します. 必ずやってみせる。ああ、よし。チャラ、チャラ。じゃあ、まあ、ボジャ、くれ。소림사 최종훈. 소림사 재건이 중단돼 버려가지고 갈 곳 없는 분노를 피력하는 거야? 뭐 어차피 소림사 비즈니스잖아. 문화승을 받아가지고 페라리 끌고 싶었는데 못 끌어가지고 지금 분노했구나. 갈 것 같아. 이해할 수 있어. 자본주의는 위대하지. 대나오스는 나라. 바이니시테 카에스마데. 아크로스테모라오. 또 얘 너무 맞을 것 같은데. 자, 과연 60%의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오레노 코노 테가 마카이 오리노 츠카메 토 타다락 사케마. 오, 맞췄다. 3턴째. 이끄요? 이끄요?
딴딴딴. 혹시 모르니 김사와요? 죽어라 잔잔바리. 이제 또 추가 증권 나와야 되는데 저기 아직 한 턴이 남아있는 거 보면은 널 변태였구나. 맞으니까 저 정신이 개운해지다니.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또 누구 오냐? 아키토다. 도도도동. 그러니까 원래 웬만하면 과메 쓰고 나오는데 어? 뭐지? 블랙사레나? 하지만 블랙사레나 생각보다 항상 성능이 별로 안 좋았는데 한번 가보자고. 오손 점프 전쟁에 쓸까? 필드 스트라이크한테 지각해. 그냥 그렇긴 한데. 쓰레기 쓰레기.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불만한 연출은 다 봤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다른 애들이 또 늘어나니까. 적절히 볼 건 보고 넘길 건 넘겨야지.
좋아, 이번 턴에 끝내야 한다. 뭐 끝낼 수 있겠지만. 네, 올라가요. 어? 그러니까 얘 6인 중인데? 없지. 역시. 여기 벌써 나오네. 제발 맞춰야 한다. 맞춰라! 그래, 이걸 맞춰야 이번 턴에 끝낼 수 있다. 야! 이걸 못 맞추냐, 넌! 정말 날 실망하게 만드는 거. 바라바람. 어, 빨리 추가 연출 나왔습니다. 왠지 너무 못 맞출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내게. 대치야, 너 맞출 수 있을 거야. 대치야, 너 할 수 있어. 그래, 드릴 프레셔 펀치도 잡으면 되겠다. 명중 도전이 있습니다. 믿는다? 68%면 맞추겠지. 쇼타이와 격퇴 시타 오토 타시카네 사세 드릴 프레셔 펀치 괜찮아. 그래. 스파이크맨, 괜찮아. 아무래도 내가 테스트를
よしよしよし。ほっほっほっほっ。자 이제 다음은 또 누가 나오는 누가 나오는 누가 나오는 누가 나오는 누가 나오는 어 갑자기 또 가면 쓰고 나왔어 아키토라고 다 복수기들이네 그러고 보니까 반도 그렇고 뭐 도몬도 그렇고 좋아 스파이크 업무 아 그거 생각난다 직원담 만화 중에 직원담 패러디 만화 중에 그거 있었는데 이 남자를 알고 있나 해가지고 기철이 사진 있고 기영이가 검정고무신 그거 갑자기 그게 기억나네 완전 쩌는 쩔었는데 그게 어 그런 게 있었어요 자 다음 잠깐 보고 계십시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젠장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어. 스토리가 안 좋으면 안 돼. 엑스는 진짜 스토리 안 좋았는데. 카르멘 99는 유제품을 상당히 좋아하는 좋아하나 봐요. 오래돼가 저도 초반부만 좀 보다 말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건스워드 이거 딱 나왔을 때가 한참 제가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어질 때라서. 이제 또 캡틴 아룩이야? 어, 누구야 얜 또? 어, 아, 직원담, 얘도 직원담 애 아닌가? 자, 제우와 캡틴 아룩. 확실히 오리지널 캐릭터가 좀 괜찮아야 스토리가 괜찮게 풀린다니까. 토치로. 아, 오랜만이다 얘도. 철이 아니야. 아무리 슈로데 연출만 본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로봇물 스토리가 잘 어우러져서 좀 주인공 오리지널 기체랑 좀 어울려야 볼만하죠. 재미가 있지. 아, 다른 인물이에요? 세계관만 갖고. 타다시. 이 정도면 은하철도 999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차 가지고 꼬라박고. 그래, 카우보이 비밥도 나왔는데 은하철도 999 안 나올 기가 있나? 나올 수 있지. 기차 가지고 팍! 기차 어택!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마이티 가이는 이번에도 나오네. 연출을 잘 뽑아서 그런가. 그거 한가 봐. 에메랄다스. 저는 선가드 좀 나왔으면 좋겠어. 드라이어스 연출 멋있을 것 같아. 멋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소르즈. 뭐야, 서로 아는 사이야? 그 예전에도 그 VE 할 때도 X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그랑주가
평이 안, 그러니까 망했기 때문에 싸게 판권을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어서 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 난 거예요. 싸게 사고 와서 방영했는데. 솔직히 그랑조 좋긴 한데 나름 컨셉이 좋긴 한데 조금 아쉬운 게 솔직히 슈로드에 나오기에도 보면은 물이 있는 곳에서만 소환 가능하고 바람이 불어야 소환 가능하고 그러잖아. 그랑조 빼고는 물도 호수 평평한 호수에서만 소환 가능. 그러니까 우주에서 소환 불가능. 라미네. 캡핑하러고는 안 봐서 그런가. 제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아르카디아고 하신! 하신! 네, 안녕하세요. 함선 연출은 다 좋았었죠. 대대로 웬만하면 함선 연출 괜찮은 게 많았어. 특히 야마토 진짜 좋았는데 오히려 X에서 나디아는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는데 나 좀 더 연출 좋을 줄 알았어. 나 야마토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괜찮게 뽑을 줄 알았더니 나디아는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연출이 별로였어. 무진기가 相手ならば 動きに パターンがあるはずだ. 토시로! 지호와 任せ! 커딘에서부터 지호! 発射! 그래도 야마토급은 아니더라도 열정이 느껴지네. 자, 이번 화는 턴 제한이 없으니까 여유롭게 진행해야지. 연방궁 Zorzu. 이제 갑자기 또 수배자야? 이 상황에서 또 건담 파이트. 건담 파이트 국제조약 제4조. 4조.
건담 파이터는 자신의 건담을 지켜야만 합니다. 머리를 파괴당하자는 실격된다. 상대의 콕핏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파괴당한 곳이 머리 이외라면 목변이라도 수리해서 결승대결을 노릴 수 있다. 1대1 싸움이 원칙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건담 파이터는 그 유신과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지구가 링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구 아니잖아. 근데 왜 여기 지구 아니야? 여기 화성이야. 하룽 믿겠다.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네, 플스 4 버전이. 어차피 나 스위치 안 킨지 거의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 야, 신경 많이 썼네 그래도. 라디아 있고. 왜 기력 안 올라? 이런. 어쩔 수 없군. 빰빰빰빰.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따로 색양 모드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왠지 블랙살이 나는 쓰고 싶지 않아. 아, 그래요? 스토리를 로봇물을 좋아할수록 재밌어지는 게임이에요. 게임 자체가. 아, 많이 할수록 자기 좋아하는 기체 많을수록 재밌어지는 게임이니까. 속도를 上げて 공격을 振り切れ. 이건 무신의 올 컴퓨터 핵이다. 소리나라가 용서하시나이. 글쎄요. 빨리 데리죠. 카노호 요이. 카노호 게이. 빨리 레이어스는 나왔으면 좋겠다. 더우가. 로제스 스크리머는 뭐야? 뭐 솔직히 또 이번에도 그걸 거 아니에요. 유건담 해가지고 또 읽어먹을 텐데. 역습회전. 파괴의 ための 기회. 나사는 무용でしょう. 이 剣이 受けられますか? 소리가 뭉개져요? 제가 듣는 건 이상해요. 사진을 한번 올려보세요.
ンダムローズまだいけるな。아마성우녹음이그걸거예요그새로녹음안하는것도있고옛날에녹음했던걸쓰는경우도많고그래가지고좀퀄리티차이가있긴있어요이런안죽도안부서지잖아스파이크성능은좋다고하던데애초에기체가작아가지고명중그거보정받지않아요하이퍼볼빨리단도추가무장나왔습니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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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스파이크무기데미지나쁘지않아요물론개조를해주긴했지따란자빨리좀진행하겠습니다다시빨리스토리를진행해야애들이추가되니까이번에는마징가인피니트마징가가그거라가지고아마안나올거예요버전이틀려요몇년후에요코우지동생도그거더라고요다커가지고파일럿하던것같아요히트다히트피했어멀티액션을썼는데피하다니정말열받네戦争をしたいなら相手をしてやる。ジョーダイ優しいじゃパセントが無意味だ。最大値しよう。脱出するしかない。
バラバラバラバラバラバラバラバラバン。ふっ、そりま。어우 태치야, 원래도 나 마징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인피니트 버전은 왜 정이 안 가지 더? 얘가 늙어서 그런가? 너무 얘가 늙었어. 그래, 아버지가 됐구나. 결혼까지 했구나. 어우, 하루가 왜 맞추질 못하니? 너도 맞추질 못하니? 도시지 80% 맞아야지. 비 오나? 왜 빗소리 들리냐? 빗소리가 그냥 토도도도도 하는 소리가 들리냐? 그래요, 저 서울 안 사니까. 뉴트론 빔 세트. 최대 출력을 이케. 이케. 잡아라. 기대를 포기する. 어, 부스 안에 있으니까 잘 창문이 없으니까 몰라, 이거. 소리만 소리 듣고 알아 파악해야 돼가지고. 넌 왜 또 가냐? 얘는 근데 왜 머리에 가르마에 해골을 붙이고 있어? 뭐야? 미스터 점. 튀었다. 페이더죠. 두 번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 캐리엑스 미팅룸.
섬의 계적 폰은 언제 끊느냐 이래가지고 근데 이것 또한 한 제대로 하면 일주일 넘게 걸릴 텐데. 스파이크가 팔아먹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괘씸해가지고 뭐 그런 흐름으로 가겠지. 스미마셍 아아 괜찮아졌죠 마이크? 멋있다고 조르주가? 일단 다른 이동력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